빅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댄스랑 치어리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세 분, 우리 혜리 씨, 그리고 세환 씨, 아람 씨는 처음 도전하는 거죠? 치어리딩. 네. 어떠셨나요? 일단, 힙합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환 씨랑 저도 둘 다 처음 도전하는 장르였는데, 맞아요. 저희가 공통으로 했던 말이, 아,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 선생님의 그 멋짐을 따라하고 싶은 내가 그 거울에서 추고 있는데, 아, 갈 길이 산만리다 이런 기분이 들었고,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게 힙합도 파워풀하고, 사실 치어리딩도 굉장히 파워풀한 춤인데, 또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걸 둘 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세환 씨? 일단 이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치어리딩은 저한테는 춤보다는 유산소 운동 느낌이 더 가장 컸고, 저도 혜리 씨랑 똑같이 이게 춤이 힘들다라는 걸 느끼기 전에 거울 속에 저를 인정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받아들인 건 맞나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그게 1번이었어요. 저희 둘 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습 과정이 상당했는데, 그 스트릿 맨파이터에 우리 킹키 씨가 안무 조감독으로 함께해 주셨고, 우태 씨가 힙합 안무 지도를 또 해주셨죠. 그 과정은 어땠나요? 처음에 저는 선생님들께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너무 기쁘게 갔는데, 아, 일단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못난 몸뚱이를 늘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진짜 그룹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늘 했던 말이, 선생님 저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해요. 혜리는, 일단 혜리 씨는 연습실 가면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언니들이 너무 막 어렵고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치어리딩을 담당하는, 치어리딩을 추는 리더죠. 예. 네.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언니들이 힙합춤을 추는 걸.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어리딩을 쳐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도 힙합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혜리 씨가 없어서 3개월 연습했다고 해서 너무 멋있어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하루에 네. 8시간. 8시간 9시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런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거죠. 왜냐하면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 분을 지켜본 킹 모 씨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네. 예, 전혀 알 수 없죠.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춤 잘 추는 관상. 두 번째는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 세 번째는 우등생. 정화 씨, 이 세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춤 잘 추는 관상. 관상, 춤 잘 추는 관상. 네. 당연히 혜리 선배님 같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 왜 절 보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장족의 발전은 세환 씨 같고. 네. 우등생. 어우, 아람 씨인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정화 씨가 정확해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킹모 씨께서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선생님이. 야. 근데 정말 아람 씨 아니었으면 저희가 다 이거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친구들 다 손끝 발끝까지 다 체크해주고, 저는 치어리딩을 하는데 거울 속에 아람 씨를 힐끗힐끗 보는 게, 제가 항상 그렇게 춤을 췄는데 거울을 안 보고 아람 씨를 못 보니까 그게 전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 치어리딩을 출 때. 정말 참 리더였네요. 참 리더. 감사합니다. 우리 밀레니엄 걸지. 사실 아람 씨는 정말 치어리딩 선생님께서, 아, 치어리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등생. 아람 씨 도전! 도전해보겠습니다. 조만간 또 챌린지에서 만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또 왜 이렇게 또 완벽했어야 됐냐면, 이걸 원샷에 담은, 네, 원테이크. 원테이크로, 우리 감독님, 원테이크로 감독님. 특별히 가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 번에.
그 어떤 한 장면에서 이제 이들이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연습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왜냐면 너희 연기자야, 너희 걸그룹 데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치면 안 돼 말을 하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실제 부상을 입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눈물 나게 이렇게 연습을 해와서 현장에서 저희끼리 리허설을 하는데 이들이 그녀들이 이걸 완벽히 해내는 걸 보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그냥 원테이크로 담아서 좀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반대가 많았지만 밀어붙였고. 그거 왜 다른 걸 안 찍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원테이크 또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 네. 감동이 고스란히 이제 관객들이 느끼겠네요. 아, 벌써 웅장해지는데요. 예.